로또 1등되면 뭐살 거야? 사고 싶었던 재료 같은 거살것 같아. 3D 프린터도 재밌을 것 같아. 3D 프린터 200만원짜리로 사자. 그리고 나 3D 프린터 유튜버 할래. 일 그만뒀어? 일? 1등 되는데 그럼 당연하지. 아니, 난 계속 다닐 거야. 와, 누구 의식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자수의 숲의 메루입니다. 오늘은 제가 보물에다가 자수 놓는 영상을 촬영을 해볼 건데요. 마음에 드는 옷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구매를 한 다음에 옷이 오는 동안에 어떤 자수를 놓을 건지, 그리고 자수 도안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계획을 짜줄 거예요. 그러면은 같이 함께 해보실까요? 여튼간에 난 이걸 사고 싶어. 그래. 이번에는 4화랑 66을 한꺼번에 넣을 것 같구만. 너가 딱 찾던 거다, 그지? 그니까, 고마워. 아까는 6677 해놨다고. 너 이제 4사랑 한 적이야. 내가 사는 게 하트넥. 아니네. 하트넥은 아니네. 하트넥은 6677이야. 이왕이면 5호 사이즈랑 바꿔줬으면. 6677. 심지어 6677은 1000원 더 받아. 뭐야? 왜 돈을 더 받아? 이 녀석, 6677을 사려고 하다니. 1000원 더 내? 1000값이 있잖아, 1000값이. 근데 이 옷이 싸니까 이해해줘야 된다. 나는 찜. 그리고 나가서 아까 그 원피스? 원피스 너무 예쁘더라. 근데 그 원피스 예쁘더라. 6677 이렇게 묶어왔는데 돈을 더 받진 않는다. 그거는 천값이 다안 되나 보다. 고마워. 예쁘다. 나는 꽃다수를 하고 싶단 말이야. 꽃다수로 넣어줘. 맞지? 그러면은 꽃 그림 그리면 되는 거지? 응. 해봅시다. 뭐야, 왜 똑같은 색을 써? 응? 너도 이꽃 했어? 이 옷에 이 꽃이 어울릴 것 같아. 내거 보고 했지? 아니거든. 나 여기, 나저 라이트 때문에 너거 화면도 안 보여. 내가 아는 사람이. 왜 카페에서 많이 와? 무슨 카페? 듀얼 스크린 카페. 그거 엄청 많이 올 거야. 아무 카페 이름 듣는데 엄청 많이 올 거라고 얘기했죠. 나 여러 카페에서 다 알림 받고 있어. 오빠 알지? 이 feel. 왔다, 왔다. 다 왔다. 뭐 이렇게 뻑해하는 게 많아? 뻑큐하는 게 아니라 꽃 밑에 밑동이들이야, 우주룩이랑. 아, 진짜? 이거 봐. 아닌 것 같다. 다시. 다행이다. 뭐라고? 이거 그거 같다, 오빠. 뭐? 소세지. 아니야, 소세지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사람 그릴라 했는데, 이거 그리면 좀 야하잖아. 괜찮은데? 아, 그림이 괜찮은 게 아니고, 안 잘린다고? 이것 봐, 사람이 벗은 사람 같잖아. 수영복 입었다 하면 되지. 요즘에 팬티 입고 데일리 룩, 뭐 착장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팬티가 데일리. 오프닝은 팬티를 입고 시작하고, 엔딩은 옷 입고 끝나겠지.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만. 로드 검색, 내일 검색. 데일리룩이라고 했지? 아, 나 데일리룩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것 같아. 이 옷엔 어떤 자수가 올라가 예쁠까? 이상형 월드컵! 일단은 택배시킨 옷들은 저희 집에 지금 오고 있는 중이고요. 이상형 월드컵 통해서 저희가 그렸던 자수 중에 어떤 자수가 올라가야 좋을지 요거를 같이 참트님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시작. 8강부터 시작할게요. 이름을 정해놨어. 내가 할머니랑 소맥 무리에 그렸다고 이렇게 적었어. 나는 사실 할머니 옷은 좀 미련 없어. 제일 처음에 그린 거거든. 처음 톡이 짝이고. 버리는 카드야? 아니. 그러면은 이제 잠티 이안이라고 써있는 소맥뿌리. 소맥뿌리, 그 다음에. 내가 보기엔 매화인 듯은 조금 심심해. 절제된 표현. 최소한으로 최대한의 아름다움. 극한의 가성비충. 내가 보기엔 시금치 뒤집어 놓은 것 같다가 맞아. 정답, 장미. 아니. 사실 이거는 미술사에 오래 남을 작품이지. 오른쪽 작품. 이렇게 하지 말아라. 솔직히 장미가 더 예뻐. 그래, 장미가 그냥 예뻐.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꼬북이 5마리가 죽어 있는 것 같아. 아니야.
난 저 장미의 위치가 참 마음에 드네. 그 다음에 요 어깨꽃하고 민들레. 정답. 뭘 정답이야? 어깨꽃. 뭐, 왜? 민들레는 버리는 카드야. 자 이제 4강. 나는 둘 다 좋아. 나는 꾸준히 시금치 뒤집어 놓은 것 같아. 저 색깔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색깔 공부 좀 해야겠네. 너한테 한 말이지. 아, 내 자신 색감 공부 좀 해야겠다. 솔직히 장미가 그냥 봤을 때 너무 예뻐. 근데 나 좀 걱정되는 게 장미가 너무 흔치 않나. 내 생각엔 그래. 소맷뿌리 위치에다 저 장미를 다시 그리면 어떨까? 약간 장미가 팔찌처럼 돼 있는 거야. 이제 와서 믹스한데. 봐봐, 팔찌처럼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저 줄기가 이렇게 한 바퀴. 미안한데 별로야? 별로라가 아니라 지금 작품 회의하는 시간이라는 얘기야. 새롭게 디자인 뽑는다? 굉장히 앞에 있었던 과정을 무시하는 그런 굉장히 힘이지. 닫혀있네. 그러면은 너는 뭐가 좋아? 난 장미가 더 좋은데 솔직히 장미 좀 흔해. 장미가 흔하다고 했는데 그만큼 보증수표인 건 아닐까? 장미가 예쁘지, 예뻐. 장미로 할까? 둘 다 내 거라서 결정 못하겠어. 마지막 결승전. 사실 결승에 올라올 거라 생각했는데 내가 떨어졌어. 시금치? 시금치가 올라올 거라 생각했어? 그 사실 조금 미련이 없는데 이 두 개로 그냥 봤을 때는 장미가 낫다고 생각해. 장미는 보증수표다? 그렇다. 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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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미로 결정. 택배 언제 올까? 이상형 월드컵 끝. 먼저 온 거는 원피스 산 거 먼저 왔고요. 사실 원피스는 거의 개인 사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구매했고 그 다음에 자수 놓아둔 요 옷, 퍼프 티셔츠 요 블랙 색깔 요 받은 게 있으니까 여기다가 아까 고른 장미꽃 자수를 놓아줘야겠죠? 일단은 저도 착장을 해보고 어떤지 한번 보고 정하려고요. 짜라란, 제가 이렇게 옷을 입었어요. 이거 위에 상의는 검정색, 위에 자수 놓아줄 그 옷이고요. 요 하의는 제가 구매한 베스트 백 중에 있는 옷인데 생각보다 저한테도 되게 잘 맞고 그리고 이렇게 다리를 벌려도 될 만큼 편하네요. 아, 이렇게 원피스랑 매치해도 되지만 다른 거랑도 한번 같이 입어볼게요. 뿅! 바지를 갈아입어봤어요. 원피스 소재랑도 괜찮지만은 이렇게 편안하게 바지 같은 거 데님 소재 바지랑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깨에 제가 자수를 놓아서 꾸며주러 가볼게요. 이제 이렇게 다녀야지 목 길어 보이게. 장미로 그림을 그렸어요. 요 장미 크기가 제일 괜찮을 것 같아요. 잘라서 어깨에 한번 얹어볼게요. 됐어. 자, 이렇게 제가 옷을 갈아입고 어깨에다가 잘라줬던 요 장미를 무착을 해줬어요. 크기나 위치 같은 거는 여기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모델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어깨가 제가 이렇게 넓은지 몰랐어요. 그래도 위치도 맞고 사이즈도 맞고 계획한 대로니까 생각보다 마네킹보다 제가 조금 많이 크네요. 그래도 요걸로 한번 같이 만들어봅시다. 별도 제작을 해줄 거라서 요 옷과 다른 검은색 원단에다가 자수를 놓은 다음에 여기 옮겨서 부착을 해줄 겁니다. 장미를 트레싱지로 옮겨줄게요. 요거를 검정색 원단에다가 그대로 옮겨줄게요. 요 사용할 원단은 스웨이드류 원단입니다. 티가 잘 날 수 있도록 노란색 아니면 흰색 먹지를 사용을 해서 옮겨줄 거예요. 원단, 먹지, 그 위에 도안을 이렇게 올려서 붓을 떼주면은 오, 너무 잘 옮겨졌다. 다시 수틀에 옮겨서 작업을 시작해줄게요. 사용한 색상들은 조키트 색상을 사용을 하는데 이런 색상들을 사용을 해줄 거예요. 겉으로 빵빵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속수를 넣어줄 건데요. 허드레실, 아무 실드를 사용을 해서 해줄게요. 백스티치 한번 해줍니다. 한 땀씩 뒤로 진행을 하면서 앞으로 가는 스티치죠.
다음에 골짜기 부분에다가 V 라인으로 흑수로 한 번 더 얹어줄 건데, 여기 V 하나, 여기 V 하나, 여기 V 하나. 이건 스트레이트 스티치죠. 별로 뭐 법이 별 거 없어요. 그냥 쭉쭉쭉 직선 스티치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그런 다음에 완전 겉에 부분에 싸듯이 선으로 넣어줘요. 길게 짧게 반복해서 넣는 스티치입니다. 길게 놓고 짧게 놓고 길게 놓고 아예 짧게 놓고 이제부터는 여기 나와 있는 색상을 여러 가지 조합을 해서 여기 꽃을 표현해 줄 건데요. 저는 겉에는 좀 더 밝은 색으로 표현을 해줄 거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점점 진한 색으로 표현을 해줄 거예요. 뭐? 나 로또 당첨 모아줬어? 응, 사진 찍어줬어. 오늘 내가 로또, 하루 종일 로또 계산, 확률 계산해서 저거 하는 거 만들었잖아. 로또 1등 되면 뭐 살 거야? 사고 싶었어, 지뢰 같은 거 살 것 같아. 3D 프린터도 재밌을 것 같아. 3D 프린터 200만원짜리로 사자. 그리고 나 3D 프린터 유튜버 할래. 일 그만뒀어? 일? 1등 됐는데 그럼 당연하지. 아니, 난 계속 다닐 거야. 나는 우리 회사가 좋으니까. 와, 누구 의식하고 있다. 이거 누군가 의식하고 있다. 320번 색상을 사용을 해서 밖에 부분에 밝은 컬러의 F를 다 채워줬고요. 그 다음에 요 561번 실 색상 사용해서 진한 느낌으로 넣어줄게요. 320번 해주고 뽕뽕뽕 남아있는 빈 공간에다가 561번을 자연스럽게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 561번 두 가닥을 가지고 줄기 표현을 다 해줄게요. 캡틴 스티치를 해줄 거예요. 짜라란. 이거를 다 완성을 시켰어요. 잘라가지고 제 어깨에다가 부착하는 과정을 거치면은 완성이 되겠죠? 요거를 떼서 요 접착 심지를 발라줄 건데요. 거칠거칠한 부분을 좌수 뒤에랑 맞닿도록 부착을 해줄게요. 좌수를 바라보게 둔 다음에 빳빳해졌어. 됐어. 그리고 0.3cm 정도 거리를 두고 이거 자를게요. 겉에 도리를 이렇게 놓치면 되겠죠? 어머, 세상 너무 예쁘잖아. 그 다음에 이 옷을 벗어가지고 자수 놔줄게요. 틀을 끼워서 좀 작업하기 편하게끔. 짜란. 일단 테이프로 하기에는 너무 가고정이라서 시침질 해줄 겸. 이렇게 고정해준 다음에 반박음질을 해서 고정을 해줄게요. 이 검정색 부분에다가 반박음질이 좀 올라와서 뒤로 한 땀. 올라올 때는 살짝 조금 떨어져서 올라와줘요. 그리고 또 뒤로 조금 가지고 띠는 그 너비가 넓다는 거지 찝어주는 건 되게 작게 찝어주고 있어요. 한 0.12 정도? 이제 다 부착을 했고 요 그 시침질 해놓은 거를 가위로 다 끊어줄게요. 됐어 짜란. 이렇게 다 완성이 됐고 이제 입어볼게요. 뭐야? 가자 우동팔이지? 나 앞에서 들어가면 되지? 응, 너무 가까이 오면 안 돼. 안 보여. 우동팔이 사서 들어가면 되지? 롯데쇼퍼 갈 거야? 응.
시간이라서 데리러 나왔어요. 원래는 이렇게 안 나오고 누가 봐도 이제 집에서 뛰쳐나오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은 찍을 날이라서 이렇게 얘기 나왔어요.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동차리 사러 가야지 우리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